살때 얼마 주고 사셨어요? 가격 얘기하면 혼나요. 혼나요? 비밀이죠. 네, 안녕하세요. 어디서 오셨죠? 예, 경기도 화성에서 왔습니다. 저 이 가져오신 거 언제부터 이렇게 소장하고 계신 건가요?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고요. 그럼 두 분이 같이 다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? 한 식구는 조금 예? 반대하시죠. 반대해요? 네. 근데 오늘 반대하시는데 어떻게 오늘? 아, 제가 혼자 다 못 들고 와가지고. 안 좋아하지는 않아요. 저도 예. 저 좋아하는 편인데 남편이 너무 과하다 싶어서. 과하다 싶어서? 네, 요즘에 조금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. 그리고 과할 정도면은 뭐 상당히 뭐 고가로다 물건을 사시기도 하고 싶으나. 그러진 않아요. 근데 남편이 생각할 때는 고가는 아니고 저가 볼 적에는 고가고. 그러면 여기서 제일 좋다고 생각하시는 게 가격을 높이 주고 샀다는 건 어떤가요? 거의 비슷한데 이제 예. 이런... 그럼 명칭은 아시죠? 명칭은 뭐라 그러죠? 후회청자 매병. 매병, 예. 이 주둥이가 이렇게 나팔마냥 생겼죠? 네. 이런 나팔마냥 생긴 주둥이는 고려시대 때 없어요. 요 윗부분이 그 깔때기 모양 생겼어요, 이 주둥이 모양이. 고려시대 때 거는. 조선시대 때 거는 이렇게 나팔로 이렇게 벌어져. 또 아니면 또 똑바로 선 주둥이도 있고. 그리고 어깨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급격히 좁아지지 않아요. 조선시대는 급격히 조선시대는 좁아지고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체는 고려시대 때 없습니다. 진품인지 아닌지는 이제 감정을 또 해봐야 알아요. 예. 예. 선생님 생각하실 때는. 저는 진품으로 생각을 하고. 진품으로. 여기 광택이 많이 나면서. 여기 광택이 많이 죽어 있어요. 그 전에도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죠. 초보자들이 볼 때 진품같이 보이면은 가품, 가품같이 보이면은 진품. 이거 보면은 이 산화가 와도 이 굽부분을 이렇게 잘 보시면은 이 산화된 흔적이 인공으로 산화된 거는 이렇게 그 산화된 색깔이 달라요. 좀 그 무슨 약품이 이렇게 묻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. 이렇게 보면 뭐 허옇게 이렇게. 바로 뭐냐면은 유약을 산화시키는 그 불소산이라는 약이 있어요. 화공약품에 상당히 위험한 약인데 그렇다면은 이 물건은 진품이 아니죠. 그럼 그 다음으로 좀 좋다고 생각하시는 건 어떤 거예요? 다음인데 주변. 아 주변. 어떻게 우리 사모님 생각하실 때 어때요? 조금 이뻐 보여요? 네. 시대는 언제 때 걸려고 사셨어요? 200년 정도. 사실 때 얼마 주고 사셨어요? 가격 얘기하면 혼나요. 혼나요? 비밀이죠. 괜찮아요? 뭐 얘기해보세요. 그렇게 많은 돈은? 많은 돈은 안 주셨고 네. 우리 사모님 생각하실 때는 가격이 얼마나 주고 사셨을 것 같아요? 30에서 50 사이. 근데 저한테 가격을 많이 속였는데 대표적으로 어느 정도 속인 게 있어요? 이거 이거 뭐 몇만 원 안 가, 뭐 몇십만 원 안 가 이러는데 통장 보면은 찍힌 게 많잖아요. 공연 하나 더 붙는다든가 막 이러니까 싸운 적도 많이 있으시겠네? 그러진 않아요. 그렇진 않아요? 아니에요. 많이 네. 싸우고요. 많이 싸웠대는데. 오면서도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왔습니다. 아, 그랬어요? 네. 근데 뭐, 또 이런 거 산다고 해서 재산이 그렇게 크게 막 충나는 건 아니잖아요? 그럼요. 근데 뭐, 저 술 잘 잡수시는 분들은 술값으로 나가서 이런 거 사고 이러는 건 뭐 괜찮잖아요. 그런 얘기를 해요. 네. 술 먹고 와라. 땅 박아놓으니까. 원래 사가지고 숨겨놓고 이거 뭐야 그러면은 저번에 산 거라고 그러고. 지금 이렇게 참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딱 내가 옛날에 처음 이런 거 배울 때 네. 딱 그 생각이 나네요. 자, 그럼 요거 이병 그냥 몇만 원 줬다고. 네. 항상 그래요. 2만원, 3만원, 그죠? 2만원, 3만원 주고 샀다고? 네. 한번 오늘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시죠. 이거 얼마 주고 사셨다. 기억을 전. 아이, 근데 안 그럴 것 같은데. 아니, 몇십만원 정도는 준 것 같은데요? 시대는? 180년 된 것 같아요. 전 아직 몰라요. 배우는 사는 것이니까. 예. 네, 이 도자기는요. 지금부터 거의 한 600년 가까이 된 겁니다. 조선시대 초기에 만들어진 거예요. 그 조선시대 초기에 주로 이런 색깔이 주로 많아요. 이게 만약에 그 유백색으로 하얀색으로 이렇게 나왔다면 값이 또 엄청나게 비싸요. 근데 보다시피 이게 좀 회색빛이 나잖아요. 네. 예, 그런 회색빛이 나면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. 관여사기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지방류라고 그러죠. 보통 미녀라고도 하고 이렇게 몸에 보면은 이렇게 줄이 이렇게 쭉쭉 갔죠. 이건 빚을 때 손자죽이에요. 이제 관여사기 같으면은 이런 손자죽이 없어요. 이게 만약에 관여사기로서 완전 유백색으로 나오게 되면은 보통 한 천여만 원 이상 가는 거죠. 진품이에요. 예. 거의 600년 된 거고 얼마나 가겠어요 값이? 우리 사모님이 생각할 때 한 30만 원. 엄청 중요한 것 같은데요. 이 도장인가요? 사실 형체도 참 이쁘게 생겼어요. 특히 일본 사람들이 아주 좋아해요. 이런 형체를 좋아해요.
크기도 이제 요 정도 치수를 상당히 좋아해요. 그리고 이런 병들이 대개 뭐 주둥이 부분이 완전한 게 없어요. 다 깨져 있어요. 그 시대에도 이런 게 가격이 굉장히 비쌌었어요.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사서 부장을 못했어요. 다 주둥이를 깨서 부장을 해요. 왜냐면 밤에 훔쳐가니까. 여러 사람들이 보는 데서 장례를 치를 때 이거 다 깨요. 깨가지고 넣는 거예요. 근데 이거 완전하잖아요. 이렇게 완전한 게 참 잘 없어요. 이거는 한 100만 원 정도 요즘에 평가할 수가 있어요. 그건 잘 사신 거예요. 예. 이런 거는 오래 가지고 계시면은 이제 나중에 상당히 좀 높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. 그건 잘 사셨어요. 자, 요거는 얼마 주고 사셨어요? 30만 원. 우리 사모님 생각하실 때는 어느 정도가? 가짜 같아요. 가짜 같아요? 네. 어디 거 보고 뽀따서 만드는 것 같아요. 뽀따서? 네. 왜 그럴까요? 네? 왜? 너무 이렇게 정교하게 나와가지고. 예. 어디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때? 근데. 어디 거라고 했어요? 지금 조선시대 거예요. 그럼 뭐 어디서 나왔다고 나한테 안 그랬어요? 그 어디 지역에서? 조선시대야. 아, 무슨 뭐. 뭐? 만든 지역도 나한테 얘기했잖아요. 그건 틀리지. 분원이라고 얘기했겠죠? 그런 물건이 당신한테 올 리가 없다. 진품이요. 진품이? 확실해요? 네. 제가. 아니, 진품이 많이 아니면은. 우리 사모님한테 어떻게, 뭐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? 앞으로 속이지 않고 다 이렇게 밝혀야겠다. 속인 건 하나도 없습니다. 가격만 이제 조금 내려가지고 얘기해. 그게 속인 거지, 뿔. 이거 나이는 지금부터 약 한 140년? 50년? 140년? 요 정도 됐어요. 여기 이제 관효사기가 1883년에 폐지될 무렵에 그때 만들어졌어요. 그래서 진품 틀림없고, 또 이런 항아리들이 보면은 거의 다 보면 이제 주둥이가 깨지고, 뭐 수리되고 이러는데, 이거 수리된 데도 하나도 없고, 예, 완전해요. 거기다가 요 나비도 한 마리로 들어가 있어요, 나비. 예, 나비가 들어갔죠. 이제 여기 꽃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, 이게 무슨 문양인지 혹시 아세요? 옥년. 부처님 손꼬랑을 닮았다고 해서, 그래서 이제 불수, 부처님의 손 해서 이걸 불수 문양이라 그래요. 이제 가격이 문제예요, 그러면. 예,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? 100만 원 이상은 한다고. 150 정도. 예, 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아요. 왜냐하면 이건 아직 남아있는 숫자가 좀 많아요. 색깔이 아주 그냥 포송하게 이렇게 나오면 이게 상당히 값이 높은데, 이건 색깔이 별로 좋지 않아요. 한 70만 원 정도. 아무튼 사신 것보다는 조금 남으셨을 거야. 예. 그렇죠? 예. 다행히 진품이라니까 다행이네. 근데 이게 도자기를 이렇게 보면 조금 색깔이 안 나잖아요. 예. 그러면 집에서 이렇게 뭐 세제 같은 거 닦아도 되는 건가요? 뭐 세제로 닦는 것보다도요. 그냥 비누로 다 적당히 조금 예. 이렇게 닦는 건 괜찮아요. 예. 자, 요거. 그냥 형체 자체가 집 아까봐 형체예요. 네, 관여사견 이런 게 없고 사실은 진품이 아닙니다. 예. 좀 손해를 보셨을 거야. 예. 예. 그렇게 많이 큰 돈을 안 주셨을 거예요. 예. 이 정도면은. 그렇죠. 예. 자, 요거. 얼마 주고 사셨어요? 제가 구입하는 거 거의 비슷해요. 보통 2만, 3만 원? 아니, 30에서. 이제 오늘 솔직히 좀 얘기를 하시는구만. 이제 집에 가서 혼나셔야 되겠어. 여기에 진품 틀림없어요. 진품 틀림없고 500년 정도 이 지편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산화가 많이 졌어요. 이렇지만 안에도 산화만 이렇게만 안 졌어도 안에 도화는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. 이제 보면은 안에는 도화가 상당히 좋아요. 그런데 밖으로는 이제 산화가 너무 많이 졌어요. 한 500년 동안 땅속에 있었으니까. 사실 이거는 산화가 너무 많이 져갖고 그렇게 높은 가격을 칠 수가 없어요. 한 30만 원 정도. 이거 손해받겠는데요? 손해받겠어요? 그러니까 손해도 보시고 또 좀 남기도 오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. 예. 자, 그럼 이제 오늘 도자기는 다 끝냈고 저 그림 한번 보시죠. 한번 피워보시죠. 누구 그림이라고 그래요? 신윤보. 그럼 이건 좀 돈을 많이 주고 사셨겠네. 가격은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았어요. 얼마 주고 사셨어요? 이것도 한 30-40만 원. 크게 뭐 부담 네. 없죠. 근데 우리 사모님 눈치를 보니까 그건 더 준 것 같은데? 이 그림에 대한 기대치가 컸어요. 그러면 많이 주고 사셨다는 얘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신윤복의 풍속도라면은 최하 못 받아도 5억 원 받겠죠. 지금이라면은. 그렇다면은? 가짜. 가품이죠. 가품이죠. 그렇죠? 가품이죠? 예. 이 색이 옛날에는 이런 채색 자체가 없습니다. 요즘 근대에 그리는 데 쓰는 그런 채색이에요. 그리고 이 종이 자체도 때를 이건 일부러 묻힌 때예요. 예, 일부러 묻힌 때지 자연으로 묻은 때가 절대 아니에요. 자, 오늘 소감이 어떠세요? 교수님한테 뭐 아주 좋은 말씀 듣고 공부도 예. 많이 하고 예. 속이 후련합니다. 속이 후련해? 예. 예. 지와 싸우실 거예요? 아니요. 이제 안 싸우죠? 예. 예. 다 아니까. 다 아니까? 예. 아무것도 모를 때 무조건 반대했는데 예. 완전히 뭐 안목이 없는 건 아니니까. 그렇죠. 예. 자,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
아마 많이 공부가 되셨을 거예요. 앞으로 우리 저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미리미리 연락을 드려 주시고 또 방송에 출연하실 기회도 있으니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은 사진을 보고 선택해서 방송도 이렇게 할 거고 더 자세한 설명도 해드리겠습니다. 네,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네.